여러분의 인생에 환영받지 못한 인생 그런 무의였을지라도 생각해보면 유일하게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 기대감을 주시는 그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이라는 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손이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영의 손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디옥에 갔더니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고 와서 환영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민 손을 잡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주님이 오늘 나를 환영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손이 대접의 손이다. 아, 주님이 환영하는 손을 잡으셨으면 여러분 이제 대접의 손이 돼야 된다. 은혜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손으로 떡을 드셔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식사 후에는 잔을 들고 받아 마시라,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는 내 피니라라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보호의 손,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훌륭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질투 경쟁이 쓰러지지 않도록 성장을 시켜줬다고 하는 것이 보호하심인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저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부호하는 것은 질서가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에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에게 실권을 주고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온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마음을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가, 그리고 이들이 어디까지 마음의 문을 열었냐면 고향 땅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금을 모아서 거기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연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하박국, 이 하박국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을 주셔야 될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박국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치고 노래해. 더 재미있는 것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안아주다.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면 춤을 추는 사람이, 문이 열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열린 문이 있는 그런 교회, 열린 마음이 돼서 서로 안아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 안아줘서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